갑사 경내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쑥을 뜯는데요. 저녁에 뜯어다가 우리 쑥전을 한번 해먹어보죠. 쑥전이요? 네. 쑥전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쓴 거 아니에요? 글쎄 한번 기대해보세요. 이게 쓴맛이 날지 어떤 맛이 날지. 쑥이 맞나? 저녁엔 갑사 경내에서 채취한 산야초로 사찰 밥상을 직접 차려볼 생각입니다. 아, 쑥 냄새 나요. 장 트러블이 심한 사람들에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큼 음식이 중요합니다. 저 이렇게 진한 쑥향 진짜 처음 맡아봐요. 아, 떡!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왜 군침이 돌지 이거 보고. 먹는 것 역시 수행이지만 여기에 장 트러블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저녁을 준비하려면 손도 마음도 서둘러야 합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색도 향도 다른 채소들을 보니 절밖에 두고 온 맛이 떠오릅니다. 이날이 또 삼겹살인 거네. 삼겹살 소주 한 잔이네. 이거 우리 집에서 많이 먹는 나물인데. 슈퍼에서도 팔아요. 너무 아니에요. 어디? 호박콩잎. 이게 뭐냐면 야생 참나물이에요. 아, 참나물. 이거 야생 참나물이요. 한 박자 늦으셨어요. 아, 땡. 이거는 삼잎국화라고 하는 거예요. 국화. 처음 들어봐. 삼잎국화. 이 나물을 많이 드시면 잘 먹고 잘 싸게 되십니다. 저 안에를 펼쳐놨는데. 네. 예. 음식은 정성이라고 했던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바라는 소원을 가득 담아 준비합니다. 산사의 저녁 만찬은 어떤 메뉴로 채워질까요? 슈, 입에 들어갈 만큼 밥을 떠서 드세요. 자, 떠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첫 번째 메뉴는 갓 지은 밥으로 만든 머위쌈밥. 자, 이렇게 가고. 누구 주고 싶어요? 시우는 이 밥을? 엄마? 엄마? 아빠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도 집에선 내 손으로 건강한 밥상을 챙기는 게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오늘의 첫 메뉴를 시식할 차례. 근데 조금 맛이 음미해요. 몸에 좋은 건 역시 입에 쓴가 봅니다. 삐를. 산사 만찬의 두 번째 메뉴, 산야초전. 제비꽃을 슬쩍 얹으니 자연이 접시에 담깁니다. 쌈밥과 쑥전, 두 메뉴의 합은 어떨까요? 슬그머니 자리 잡은 시식단이 제철 재료의 맛을 음미합니다. 몸 건강도 챙기면서 맛도 일품인 특별식입니다. 맛이 최고예요. 맛이 최고예요. 소박한 산사의 밥상이지만 마음은 이보다 풍성할 순 없습니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 날마다 이런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티끌을 씻어내는 비가 반갑습니다. 나와 너, 우리, 세상 모든 생명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 공양을 올립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범뇌가 사라지길 간절한 염원을 담은 소리 공양이 법당을 가득 채웁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우리. 억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남도 있다던데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비그친 산사. 오, 여기 탱자꽃 있네요. 와서 탱자꽃 좀 한번 보실래요? 이 요즘 보기 힘든 건데 옛날에 울타리로 많이 쓰고 그랬던 건데. 아, 이게 탱자꽃이에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엄마. 가볍게 나선 산책길에서 귀한 꽃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탱자도 먹는 건가요, 탱자를? 탱자는 이게 술 담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익으면. 예. 그 허리 아픈데 그 담아서 술 담아서 드시면. 얘는 뭘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시로 지나갔어요? 뭐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데 탱자나무 가시를 보고 갑사로 돌아가는 이완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결국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도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걸 털어놓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사기를 맞은 상황인데 자꾸 저를 사기친 그 사람의 사건이 생각이 계속 저를 이제 맞아요. 네.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아, 저도 네. 이 추락하기 전에 인생을 사기 당했어. 아, 예. 지금 한 20억 정도를 저한테 사기를 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30대 중반에 또 아파트도 사게 되고 막 제가 부자 좋네.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이룬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집도 다 날리고 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날리면서 하나씩 정리 다 하고 이제 내가 던진 돌에 괜히 예, 내가 맞고서 누가 어떤 놈이 던졌냐고 소리치는구나 내가 지금 네. 말로만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고 어느 네. 계기가 필요해. 근데 계속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계기가 딱 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공부를 해도 안목은 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을까요? 다시 서서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일환으로 제가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범종 타종은 템플 스테이가 아니라면 해보기 힘든 체험. 노을 지는 산사의 범종 소리는 찌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지옥에 매여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소리라고들 하죠. 아침엔 28번, 저녁엔 33번, 산사를 가릅니다. 오늘은 포행을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갑사를 잇게 했다는 천진보탑. 그런데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가파르고 거친 돌길. 그 길을 따라 걷는 건 포행이 아니라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등산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중도 포기를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허리가 아픈 임민 씨도 묵묵히 오릅니다. 혼자선 힘든 길이겠지만 손을 맞잡아주고 응원해주는 동료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아. 네. 계룡산 중턱의 천진 보탑에 오르니 600년 수령의 소나무가 먼저 반깁니다. 건강한 자연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다시 비상을 꿈꾸는 박태준 씨는 수백 년 세월 동안 가진 비바람을 견뎌낸 이 웅장한 소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